読み終わったの？先生、そういうことでしたら、はい、失礼します。私にはできません。どうしてですか？ルールだからって他の人が担当するなんておかしいですよ。その通りかもしれません。藤井さん、四条先生の再考お願いできますか？喜んで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まあお互い忙しくてあんまり会えてないけどね。まあ彼氏いるだけいいよ。ゆきとのこと本気なの？まだ分かんない。はい、これおかわり。しょ、同じもの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四条まりえ先生の本が丸川賞の候補に入ったぞ。確か名難者出版でしたね。そうです。うちの本じゃないのになんで喜んでるの？お前ってやつは本当に何も分かってないんだな。じゃあもし落選したらどうするんですか？縁起でもないこと言わないでください。자막없이영상보셨는데요한국어로내용확인하면서하나씩보도록하겠습니다読み終わったの？여기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마스형플러스오왔다입니다요무의마스형은요미죠그래서요미오왔다라고했을때는뭐뭐이끝났다라는뜻인데요하지만한국어로자연스럽게말하면다뭐뭐했어라는뜻이죠그래서다읽었어라는말이됩니다그런데제가뒤에오왔따라라는가정법을넣었습니다똑같이마스형뒤에오왔따라라고하면무엇무엇이끝나면다뭐뭐하면이라는표현입니다그렇기때문에마스형플러스오왔다다뭐뭐했다라는표현도쓸수있지만마스형플러스오왔따라라고하면다뭐뭐하면무엇무엇하도록해라고이야기하고싶을때쓸수있기때문에알아두시면좋겠죠선생님そういうことでしたら、はい、여기에서는そういうことでしたら라는표현이죠선생님그러시다면이런의미를가지고있는데요반말체는そういうことなら라는표현이있습니다정그렇다면그런것이라면너가그렇다면이라는말을하고싶을때そういうことなら仕方ないね그렇다면어쩔수없네네가그렇게말한다면어쩔수없네라는말을하고싶을때이런표현을쓸수있습니다반말체나정중체정도에서는そういうことなら라고쓰셔도충분히괜찮습니다지금의영상처럼내가조금더신경써야되고조심해야되는상대라면そういうことでしたら라고써주면더좋겠죠失礼します。우리스트레시마스굉장히많이배웠습니다다양하게사용되는만큼많이배울수밖에없는데요지금까지는미안합니다실례합니다여러가지표현으로사용했습니다여기에서도직역을한다면실례하겠습니다실례합니다라는표현이지만전화를끊을때여러분들뭐라고말하면좋을까고민되지않으셨나요기리마스네끊겠습니다직역해도되지만굉장히좀어색하고일본인들이그렇게많이쓰는표현은아닙니다그럴때는하이스트레이시마스라고해서실례하겠습니다를끊겠습니다대신해서많이사용하기때문에여러분들전화끊을때스트레이시마스잘사용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와시니와되기마셍도우시테ですか여기에서는와다시니와데키마셍이라고했어요우리지금까지일반적으로와다시와데키마셍또는주어생략해서데키마셍많이썼거든요그러면와다시와데키마셍과와다시니와데키마셍차이가뭐가있을까궁금하시죠와다시와데키마셍은어떠한상황이나나의능력과상관없이저는그걸할수없어요라는의사만전달하고있는것입니다하지만와다시니와되기마셍이라고한다면여기에는나의능력이부족해서나는도저히그걸할수가없어내가하기엔그건내능력밖이야라는전후사정이조금포함되어있다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냥내기마셍보다는와다시니와되기마셍이라고하면제가하고싶어도제가능력이부족해서제가상황이안돼서저는도저히그걸할수가없습니다라는뉘앙스를더담고싶으시다면와다시니와되기마셍쓰시면되겠죠
ルールだからって他の人が担当するなんておかしいですよ。여기에서ルール같은것들은앞에서도많이설명을드렸기때문에여기에서는생략을하고요오가시를조금더보고싶습니다오가시우리는지금까지이상하다라는표현으로만많이외웠을겁니다하지만일본어를들어보셨을때는요이상하다라는표현으로도쓰지만말이되지않는다정상적이지않다일반적이지않다이런상황에서도오가시라는표현많이씁니다그렇기때문에여러분오가시그냥저사람이상해라는표현으로만쓰고있지않다는거기억해두시면다양하게사용하실수있을겁니다その通りかもしれません その通り라는표현이굉장히중요한데요그대로이다라는뜻이에요그래서상대방이한말이그대로야정말그말이딱맞아맞는말이야옳은이야기야또는어른들이하신말씀에는지당하신말씀이십니다라는표현이에요그래서여기에서는소노도리카모시레마세많이쓰이는문형자체는아닙니다일반적으로일상회화에서소노도리데스라는표현굉장히많이씁니다그말이딱맞아정말맞아그렇지그렇지라는표현으로리액션으로도많이사용하기때문에여러분이표현은꼭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후지가서시조선생의사이코오네가이되기ますか여기에서우리가외우면좋은문형은오네가이되기ますか인데요앞에여러분들이부탁하고싶은것들을이야기하고인사츠오네가이되기ますか인쇄부탁좀드려도될까요인쇄부탁드릴게요미옥을이오네가이되기ますか배웅좀부탁드릴게요앞에넣어서사용할수있겠죠이문형은통째로외워두시면좋겠습니다여러건데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네여러건에야라세테이다다키마스라는문형자체그대로외워두시면좋을것같은데요어떤일을담당하게되었을때또어떤좋은역할을맡게되었을때상대방이이일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이일을맡아주실수있으실까요라고했을때야리마스라는표현도충분히자신의의사를전달할수있습니다하지만여러건에야라세테이다다키마스라고말하신다면더고급스러우면서도상대방에게기꺼이하겠습니다제가기쁜마음으로하겠습니다라는표현을해준거니까또굉장히일본어스러운표현이기때문에여러분들이문장그대로외워서적재적소에잘사용하신다면좋을것같습니다여기에서는오다가이서로라는표현도외워두시면좋을것같고요아마리우리아마리라는표현배우셨죠그다지라는표현의회화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제가중요하게본부분은아에테나이였습니다우리는지금까지아테나이라는표현은많이썼어요그런데아에테나이라는표현은아마좀낯선분들이계실것같습니다아테나이와아에테나이는의미와뉘앙스가전혀다른데요아테나이는만날수있는상황이지만만나지않고있다라는뉘앙스를가지고있다면아에테나이는가능형에부정이붙었기때문에어떠한이유로상황이여의치않아서만날수없어라는표현을한것입니다이문장에서는바빠서라는상황을전달을했죠그러니까서로가너무바빠서시간을맞추기가어려워서상황이여의치가않아서만나지못하는날들이이어지고있다라는뉘앙스를전달하고있다라는것을알수있습니다가르시이르다케이요이르다케이요라는표현인데요원래문형은이르다케데이라는표현입니다있는것만으로도좋아있는것만으로도그게어디니라는표현이거든요그런데대화할때는조사대를생략하고사용했습니다이르다게이요너있는게어디니있는것만으로도부럽다라는표현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유키토는그것도홍기나노여기에서중요한건홍기죠홍기라는건본기분본마음이죠홍기나노진심이야본마음이야너진짜야라는표현이거든요그런데혼또와조금구분을하실필요는있습니다혼또는진짜와거짓에대비돼서진짜야라고표현한다면본기나너의진짜는너그마음이진심이니너그거정말로제대로생각한거맞니라는표현의진짜입니다일반적으로선택하지않는결정또는일반적이지않은행동을했을때
본기나노 라고 하면 너 제정신이야? 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너 정상적인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진심이야? 제정신이야? 너 진짜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잘 사용하시면 좋겠죠. 맞아, 와까나이. 이 문장 그냥 통으로 외워두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아직 잘 모르겠어. 마다 와까나이. 네, 여러분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카와리라는 표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밥을 다 드시고요. 오카와리 또는 오카와리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면 한 그릇 더 주세요. 한 그릇 더 먹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커피 잔을 주면서 오카와리 라고 하면 한 잔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생맥주 같은 거 가게에서 오카와리 라고 하면 한 잔 더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이거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同じもの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라는 표현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뭐뭐로 괜찮으실까요? 뭐뭐로 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식당 가서 주문을 쫙 하면 직원분이 한번 확인을 하시죠. 이거 주문하셨습니다. 고레데 요러시데시오까? 이걸로 괜찮으실까요? 이걸로 되셨을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고레데 요러시카타데시오까? 과거형으로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일본에서도 갑론을 박이 꽤 있었습니다. 아직 주문이 끝나지 않았고 먹고 나가지 않았고 손님이 나가지 않았는데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쓰는 건 문법적으로 틀리다라는 입장과 언어는 변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네, 여럿시이데시오까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문법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죠. 이 문형 외워서 여기저기에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코히데 여럿시이데시오까, 커피로 괜찮으실까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시조 마리에 선생의 본가 마르카아쇼의 코호에 있다. 여기에서는 코호니 하이르 프리가나를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가 코로 장음 처리되고요. 뒤에 호 짧습니다. 우리 앞에 길게 하면 뒤에도 길게 빼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코호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뒤에 짧습니다. 코호고요. 코호니 하이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후보에 오르다, 후보에 들다 라는 표현 쓰는데 코호니 하이르 라는 표현 있고 노미네이트 사레르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또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코호니 아가르 후보에 오르다 라는 표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윗상자 쓰는 경우 꽤 많은데요. 후보에 오르다 라고 할 때는 이 한자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確か 名난社 출판でしたね. そうです. え? うちの本じゃないのになんで喜んでるの? お前ってやつは本当に何も分かってないんだな. 여기에서는 分かってない라는 표현을 좀 체크해 두고 싶었습니다. 分からない는 몰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分かってない라고 하면 모르고 있다, 아는 것이 없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데 아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わからない 라고 합니다. 너 이거 알아? 아 나 모르겠어 わからない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설명을 해주고 듣는 사람에게 너 잘 이해했어 라고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데 너 진짜 아직 모르는구나 너 이해를 못했구나 라고 할 때 わかってないね 라고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들은 わからない, 상대방에게 너는 아는 것이 없구나, 알고 있지 않구나, 모르고 있구나 라고 표현할 때는 わかっていない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서는 그냥 문형만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何もわかってない,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너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넌 진짜 내 마음 하나도 모르는구나, 내 기분 같은 건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何も分かってない
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저 혹시 낙선했어요? 뭐 쓰는 건가요? 여기에서 락세는 낙선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을 받지 못하면 どうするんですか?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演技でもないこと言わないでください。여기에서 演技라는 것은 운, 운수, 재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다죠. 그것도 운이 없는 소리, 재수 없는 소리, 또는 우리 부정탄다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부정타는 소리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앵기대문화 이것도. 한국어로는 말이 씨가 된다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죠. 말이 씨가 되니까 그런 나쁜 말 하지 마 말하고 싶을 때 앵기대문화 이것도 이와나이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演技でもないこと言わないでくださ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여러분 이 문장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웠던 것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막 없이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했던? 아! 선생, そういうことでしたら はい. 失礼します. 私にはできません. どうしてですか? ルールだからって他の人が担当するなんておかしいですよ。その通りかもしれません。藤井さん、四条先生の再考お願いできますか？喜んで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まあお互い忙しくてあんまり会えてないけどね。まあ彼氏いるだけいいよ。ゆきとのこと本気なの？まだわかんない。はい、これおかわり。しょ。同じもの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よろしいです。はい。四条マリエ先生の本が丸川賞の候補に入ったぞ。確か名談社出版でしたね。そうです。うちの本じゃないのになんで喜んでるの？お前ってやつは本当に何も分かってないんだな。じゃあもし落選したらどうするんですか？演技でもないこと言わないでください。